자, 오늘은 소수의 덧셈 세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쌤하고 같이 지금까지 배웠던 거, 10분의 1, 전체 1, 100분의 1, 1000분의 1, 그 관계를 서로서로 알아보는 겁니다. 이전에 선생님하고 공부했던 거, 이해했다면 오늘 엄청 쉬울 거고, 이해하지 못하면 좀 많이 헷갈릴 겁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전체 1이 있는 거 기억나죠? 여기 전체 1, 이거. 다음에 여기에서 또 0.1, 즉 10개 중에 하나, 이거. 그다음에 100개 중에 하나, 이거. 이렇게 기억한 거. 100분의 1, 전체 1, 그다음에 100분의 1, 그다음에 10분의 1. 1, 10분의 1, 100분의 1, 그리고 마지막으로 1000개 중에 하나인 1000분의 1. 이거 기억나죠? 선생님이랑 같이 했던 거. 이거 같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옆에서 그림에서 보듯이 하나는 항상 전체 1입니다. 이게 10개로 나눠줬을 때는 이거 하나. 이게 다시 또 10개로 나눠줬을 때는 길다란 가지 하나. 그 다음에 또 이게 10개로 나눠졌을 때는 1이 더 작은 걸로 나눠집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면 10분의 1배, 10분의 1배, 10분의 1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쉽게 말해서 마이너스 10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다시 또 마이너스 10, 이것도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을 보통 10분의 1배라고 합니다. 원래 배라고 하면 더 커져야 되는데, 오히려 10분의 1배는 더 작아지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마이너스 10을 10분의 1, 여기도 마이너스 10을 10분의 1, 여기서 마이너스 10을 10분의 1배 해서 점점점 큰 거, 그 다음 큰 거, 그 다음 큰 거, 가장 작은 거에서 숫자가 점점점 작아집니다. 반대로, 여기에서 제일 작은 거에서 10배를 하면 길다란 게 되고, 다시 또 길다란 거에서 10배를 하면 큰 판이 되고, 큰 판에서 다시 10배를 하면 전체 1이 됩니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배웠던 거 10배, 10배, 10배를 하면 되지만, 반대로 우리가 점점점 작아진 거, 나누기 10 대신에, 즉, 10개로 나눈 것 중에서 하나를 나타낼 때는 10분의 1배라고 합니다. 여기도 나누기 10을 했지만 10분의 1배. 여기도 10분의 1배. 점점점 작아질 때는 10분의 1배, 점점점 커질 때는 10배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전체 1은 길다란 막대, 즉 10분의 1. 이건 전체 1이고 여기는 100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100분의 1의 100배입니다. 반대로, 그 밑에 있는 것도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전체 1은 가장 작은 것, 즉 전체 1이죠. 여기는 1000분의 1입니다. 1000분의 1이니까 이거는 이것의 1000배입니다. 즉, 1000개를 모았을 때이 전체 1이 되기 때문에, 여기는 100개를 모았을 때이 전체가 되기 때문에 100배가 되고 1000배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헷갈릴 수 있지만 이거 잘 한번 봐두도록 합니다. 마이너스 10 대신에 10분의 1배, 즉 10개 중에 하나. 여기서도 마찬가지 10개 중에 하나, 10개 중에 하나를 이렇게 10분의 1배, 10분의 1배, 10분의 1배 이렇게 나타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문제 한번 더 볼게요. 0.1은 10분의 1, 0.1의 10분의 1배, 즉 0.1, 여기 보이죠? 이걸 10분의 1배, 즉 10개로 나누고 그 중에 하나를 하나라고 하는 것은 점점 숫자가 더 작아졌다는 뜻이어서 0.01이 됩니다. 자, 그리고 0.01의 10분의 1배는 커진 게 아니고 더 작아졌죠. 그래서 여기도 0.01보다 더 작은 0.001이 됩니다. 이렇게 오늘 전체 1, 0.1, 0.01, 0.001에 대해서 늘어날 때는 10배씩, 줄어들 때는 10분의 1배라고 합니다. 10개 중에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세한 거는 내일 한번더 선생님하고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수업 마치겠습니다.